오. 그는 용감했다. 뭔 일 있나? 한 4명 죽었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가 동탁을 죽였도다! 네, 다음 고객님. 아군 8명 잡았네. 와, 멋있다! 자군 죽이면 훈장잼. 야, 1대8까지는 가능하네. 저게 물론 살수였으면 한방에 죽었을거야. 자, 우리의 위대한 함선이 우들어오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함선. 병은 없구만. 한반도를 한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 우리가 먼저 쳐들어와갖고 실제 임진왜란에도 뭐냐 조선 아 일본 본토에는 한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지 않나? 우리가 일본까지 민 적은 없지 않나? 아 뭐야 저거. 야, 하플러스다! 저 난리 났다, 지금, 여기. 와우. 저기 터지면 난리 날 텐데. 딱해야 거의 전면전. 딱해하고 거의 전면전 상황입니다. 자들이 지금 여기를 개개가 덤빌라고 그렇고 우리는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와, 씨. 5개 사단이야? 사단 5개인가? 5개네. 5개 사단. 5만 명. 통합 연합군 다 합치면은 7-8만명. 도쿠가와 동맹까지 되어있네. 도쿠가와 본토를 빨리 날려버리는지 해야지. 잠깐만, 여기도 도쿠가와인가? 나카오제 도쿠가와는 정 안하잖아. 아, 이건 무슨 전면전 상황인가. 와, 씨, 여기 터지면 난리나겠는데. 야, 빨리 복귀해, 미친놈아! 상황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좀 지켜봐야 되긴. 사단은 어차피 뒤에 있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자리 잡기나 계속 할까? 아까 밑에 저 탐 없지 않나? 저 밑에 병사? 아, 있네 아직. 카즈시카가 다케타 본부인가? 육수로 크네. 여기도 거의 사단급의 병사가 있고. 일단 저거 밟고. 저거 다케타 본부인가? 억수로 큰데? 지원군 없이 전쟁 치는 게 올바른 일일까? 뭐야! 아, 조선 편군! 임마 배신자지구나! 김 다케카카! 배신자 새끼 이거. 배신자가 이까지 올라와 있네. 아, 여기 지금 요 밑을 밀라면은 다켓 머리야 지원군이 와야 돼. 근데 위를 밀라고도 지원군이 와야 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지원군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원군이 얼마 만에 도착하냐 그게 문제인데 이젠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야겠죠. 지금은 원군 도착 안 하면은 다 망할 판이야. 저까지 밀어놓고 오히려 밀린다. 안돼 미친, 장기 프로젝트는 안된단 말이야. 벌써 쇼군 돌타오는 장기 프로젝트야. 더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가서는 안된다. 야 모든 용어는 모든 준비를 해. 더 이상 장기 프로젝트는 용납할 수 없다. 와 저 어마어마하네. 역시 요인 없이 싸우니까 양반 없이 싸우니까 힘드네. 양반이 없으니까 힘들어. 일단 여 두 부대씩 만들어지는 것 같고는 택도 없는데. 몰라 여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좀 태우고 가자. 조금씩이라도 태워야지 뭐. 양반 또 빼고 스님 빼고 다음 양반 빼고 다 배탈 준비해. 배가 이제 보자 3턴이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거 타고 가면 됩니다. 야 성 몇 군데에서 집중으로 지금 애들을 뽑고 있는데도 병사수가 딸리네. 권 장군은 일단 대기. 병사 일단 정리 좀 하고. 그래도 한 5개 사단? 5개 사단 정도 되네 다 모아도. 5개 사단 방금 갔던 3개 사단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6개 사단 합하면은 얼마야? 5개 사단 3개 사단 이제 8 애들 전방에 한 총 14사단 15가 안되네. 빨리 전방에 도착해야 씨 뭐 씨 폭발을 터뜨리든 나발이든 할텐데. 그리고 아 그 지금 방금 발견한데 카치시카 다케타 본부 저걸 밀어야 된다. 야 진짜 감당 안 단다. 다케타 본부라 겁이 나네. 저우리모 次なる 고메레와 오우 씨 전혀 신화. 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 정도 할만해. 야 이건 자동 좀 타는 게 낫겠지? 잠시만 생각을 좀 해보자. 와 이걸 전혀 친다고? 미쳤네? 갈 때까지 가자는 거네? 미친 개장기가 끝났냐.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아베 산에 타다 아베 나왔고요 도쿠가죠. 그 다음에 다케타 코사카 모토우지 거기에다가 뭐냐 다케타 신겐 다케타 대장 나왔다. 다케타 다이묘 쉐키 이거 이겨야 된다 이거. 자 저장해놓고 다케타 신겐 다케타 대장 나왔다. 다케타 가문의 가주 다이묘 우리 분 탈하지 않아요. 다음에 아시카카 아요야치 야키 그리고 우리 조선의 총사령관 안 나가요! 유! 사다 나가! 빅매치 나갑시다! 다시 가서 오겠습니다. 이건 겁난다! 家の心情に従い愚かな真似はせずあのバカ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
컴퓨터 열 한 바퀴 살살살살 건드려 봅시다. 미쳤거든요 지금. 아레라와 쇼군께니나 코노 익사와 우리 벌써 쇼군이야 미친놈아. 대기와 대고와이가 가바라즈 카테 미세요. 아레니 미에루 도쿠가와와 익사 요리모 란치키 사와기데 아타마가 이빠이다. 하나노 나카니와 추기나도 코레뿌치모 나이 사무라이도모요. 타케다 군제가 당황했네. 야도 긴장했네. 와레라가 대기노 엔군노 타메니 야마카라 오리테 키타소자 타케다노 뇨보 코도모니와 지금 말투가 틀려. 다케다 가문의 여인들이 전부 다 지지자기 원하는 말투가 틀려 지금. 안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야 지금 당황해서 야도 이 정도 큰 전장은 없어서 한번 더. 총 얼마야? 총 5만인가? 역대 최강이네. 5만 전투 거의 노량 해전급이다. 답없네. 거의 노량 해전급이구만. 선지라 선진 우린 별로 안 친한데. 나와봐. 이 효과가 있나? 자폐물 설치가 웬만한 자폐물 못하고 방패를 쭉 설치해놓자고. 그나마 쓸만하겠지. 야 대규모 전투라고 별의별 준비를 다 한다잉? 야, 나머지 아들 좀 뒤로 나와봐. 어차피 이 전투는 지원군 또 미친듯이 들어오는 전투니까 기장해. 기장하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됐다. 긴장을 하자. 긴장을 하자. 옆에 간격을 좀 띄워야 되나? 어 됐네. 방패를 야들이 전부 다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방패 빈 공간이 생기잖아. 이거 이기면은 이제 일본에는 우리하고 이제 맞짱을 뜰 만한 세력은 남지 않아. 한마디로 최후의 결전이야. 전마들 지금 총전력 끌고 왔어요.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쓸만한 아들 다 데리고 왔어. 제대로 하자는 거야 이건. 지들이 갖고 있는 약 한 3개에서 5개 사단을 다 끌고 왔어. 미친 거지. 근데 살수가 갑사가 사정거리가 좀 짧아져서 좀 그런데. 시작하자. 조일전인데 왜 이 전술에서 진짜 일본 치면은 적어도 다케타 가문은 망합니다. 다케타하고 뭐니 도쿠가 가문은 망해요. 좌측에서 지원군 누구냐? 다케타인가? 아 맞네. 다케타. 다케타 가문의 지원군 등장. 이마들 끝인가? 아니지 않나? 뭔가 더 올텐데. 한 부대가 달아나고 뭐지?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아군 지원군 도착. 오늘 신명 나겠다잉? 자 아군의 용병사단 및 지원군 등장. 크으 많지요? 할만하긴 해. 이마들 뭐 전부 다 기병대야. 자 빨리 넘어와. 빨리 넘어와. 기병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도 민다. 야 씨 도쿠가 아주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구나. 야 접근하기 전에 화살 쏴서 끝내. 미친듯이 쏘네. 미친듯이.
애들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오기 전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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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도 방식을 해야겠구만. 준비. 돌격! 갑사한테 붙기 전에 해결해라잉. 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전설수 돌격. 갑사한테 붙기 전에 해결해야 돼. 전마다 미친듯이 달려오기 때문에. 오케이, 백업 들어갔다. 백업! 이건 못 뚫거든요. 자, 전술 제대로 먹혔고 잘 들어갔다. 생각보다 잘 들어갔어. 여기 있는 부대도 전부 다 저기 달려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지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아들도 전부 다 오른쪽부터 치고 들어가자. 5만! 5만 전투! 5만 명입니다. 현재 지금 필드에 나와 있는 건 2만 명도 안 돼요. 아직 애들 더 나와야 돼요. 아직 덜 나왔어요. 지금 저 보면은 다게트한 미친놈들이 기병대 엄청 끌고 왔거든요. 저마들은 올 기병이다. 미친. 난 올 궁수고 저마들은 올 기병이, 난 올 보병이고 자들은 올 기병이다. 나는 보병, 자들은 기병. 아주 그냥 다케타 아들은 신명 났네 오늘. 기병을 얼마나 끌고 온거야? 도쿠가와는 언제나 그랬듯이 돈 없으니까 양산형 보병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장군! 응원을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랬듯이 장군은 응원용. 야들은 또, 야는 또 버프 장군 장소라서 응원 효과가 몇 배라지? 자, 도쿠가 아베 씨끼. 적장 대장 이름이 아베야. 죽여. 아베 잡고 좋아하는 개도 화를 쏘고. 앞에 놔두니까 쓸일 많네. 역시 애들이 방패를 못 들어보니까 할만하네. 자, 오른쪽 지원군 내려왔고 계속 갑시다. 와, 이제 기병 온다. 기병 온다, 기병 온다, 기병 온다. 잠깐만, 감당 안될 기병들이 온다. 잠깐만, 기병을 지금 견제할 아들이 없는데? 미치겠네. 잠만. 야, 기병! 니들 빨리 달려갈 수 있나? 아니, 여기서 맵 끝, 거의 끝에서 끝이라고. 한참 걸려. 돌겠네. 도쿠가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잘하면 갑사를 잃을 수도 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갑사 진잘 짜가 지금 교교 맞고 있구만. 진을 잘 짜가 도쿠가는 씹어먹었는데, 문제는 다케타가 기병에서 뒤쪽으로 치네? 야, 전방! 미친! 온다. 다케타 기병대 몰려온다. 갑사, 신명나게 활 쏘고. 살수, 밀어. 뭐야, 정의의 살수? 그렇지, 우리 기병대 이제 뛰어간다. 참 바쁘다잉. 자, 용병 뭐냐, 사무라이 부대 돌격. 저게 추가 원군 발견. 계속 옵니다. 이제 계속 올 거예요. 아직 원군 끝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몇 명이야? 이번에 보병이지. 왔다. 어마어마하구만. 신명 난다잉. 자, 그러면 우리도 지원군 불러야지. 가자! 지원군 등장.
이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거의 괴멸적 피해를 내겠구만. 6시 방향 적군 확인. 7시 방.. 뭐야 6시 방향은 아군! 6시 방향 아군 등장. 1시 방향 적군 확인. 진격을 시작하라. 자 다케타 견제전쟁 준비. 전마들 지금 싸먹겠다. 싸먹겠어. 달려. 더이상 전방적은 더이상 적이 아니야. 저 후방 정신나간 놈이 문제지. 다케타 기병. 문제는 다케타 기병. 자 응원해주고 장군 빠져. 왜 굳이 장군이 전쟁 뭐 돌격해서 싸우고 있어. 자 응원 준비. 응원 시작. 아 응원 벌써 썼네? 일단은 다케타를 씹어먹고 우리 살 갑사 하나? 하나 한 부대 피해를 줬네. 그리고 저기서 몰려오는 아들 거품 물겠다잉. 갑시다. 조선 총력군 다케타 도쿠가 총력군. 미친 거의 임진왜란 급이잖아. 노량 해전이다. 노량이다. 노량 육전. 몇 부대가 더 오는거야 도대체. 진짜 뭐처럼 몰려오네. 한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구만. 답이 없다. 지금 싸우려면은 그 뭐냐 병력 재정비해가 싸워야 되는데 전마들 때문에 진꼬라지가 개판됐어. 진만 멀쩡하면은 10원 먹을 수도 있지만 자들 덕분에 지금 진이 개판이 났어요. 내가 세운 시 보병 진압진이 개판이 됐어? 야 새로 진 세운다. 전 갑사 이동. 진 새로 세우고 앞에 보병 배치해서 궁수를 지원병주로 돌려. 그래 전방 맡은 뭐냐 살 갑사들은 아 살수들은 절대 밀리지 마. 밀리면 큰일 난다잉. 밀리면 다 같이 낙동강 오리알 내가 다 같이 골로 가는 거야잉. 어차피 지원올 병사는 한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쪽에 저 미친 육군 한번 막아보자고. 왔다 굉장하구만. 와우 이건 뭐 중국인가 여기? 야 내 지금 조선이 아니고 중국으로 착각을 하겠는데 이거 중국이에요 혹시? 6시 방에 빨간 삼각형? 잠시만 얀마들은 뭐야? 다케타 정신나간 놈들 창조한 선비네. 그냥 다케타 정신나간 놈들이야. 아까 여기 다케타 신겐 있던데. 다케타 신겐 다케타 가문의 가주 다케타 대장. 다케타 대장만 잡아내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다케타 신겐 금마를 잡아야 된다. 어 뭐야 차고 들어왔다. 야 됐어 이겼어. 차고 들어왔어. 차고 들어오면 밀 수 있지. 충분히 밀 수 있지. 가자. 자 갑사가 지원 쪽으로 돌아섰고 방패는 충분하고 이제는 저 기병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네. 하지만 우린 전부 다 창병이라는 거. 기병하고는 상성이 아주 좋지. 자 사무라이 들어옵니다. 우리 궁수들 사정거리가 저쯤 되지. 일단은 정비하고 뭐 쏠긴 할 거지만 일단 정비부터 해. 엄마들은 뭐야? 엄마들은 뭐 덤빈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야 경기병대 야 전마들 잡아. 이건 뭐야?
야, 닭 야리 기병하고 싸우면 니들 안 될 텐데. This is a black day. Our general has fallen, my lord. 잠만, 야들은 또 왜 뒤에서 나타나? 무슨 홍길동이야? 니기들이 무슨 홍길동이냐? 자, 전원 버프 주고 니들은 탈주해. 아따, 난리 났다. 누가 전쟁하자 그랬어? 야, 미친, 끝이 안 나잖아. 어, 다케타 아들 거품 물고 지금 또 뒤에 나오잖아. 뭐야 이건? 다케타 아들이 지금 거품 물고 또 달려오잖아. 왓더 빡이다, 왓더 빡이야. 야, 전 사방이 다케타기잖아. 2차 대전급, 뭐 도대체 뭐 뭐냐 몇, 여기 총 5만명인데 2만 5천명 2만 5천명 끝이 안나네. 와, 씨, 이건 뭐 어마어마하구만. 어, 저희 군 2만 5천명, 좌쪽 2만 5천명인데 일이 참 재밌게 된다잉. 온다. 적인지 개미인지 더 이상 구별 안 된다. 난 모르겠다. 어, 야들을 최대한 씨 고향으로 고향 땅 밝게 해주게 되는데 너무 많다. 답도 없고 희망도 없구만. 야, 싸워. 다음에 전군 급. 뭐야? 아, 나! 다케타 경기병한테 뒤통수 맞았다. 야, 몇 부대 빼서 밑에 아들 견제, 우리 갑사 아들 털어먹고 있잖아. 아, 지금 급하게 뺀다 해도 좀 늦는데? 이거 뭐야? 야, 저 다리, 뭐, 저만 때려잡아. 와, 이건 뭐? 이거 깃발 쏘봐, 와! 미쳤다, 와. 답이 없다. 안개가 거쳐있는 상태면 더 가관일 거야. 야, 이런 전장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거의 우주 대전급이구만. 우주인데, 우주? 우주 거의 함전이구만. 미친. 이건 이 정도 대규모면 전술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어. 그냥 궁병이 뒤에서 오무마 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 전술이고 나발이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게. 네, 어차피 전마들은 달려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전술이 의미가 없다. 우리도 그렇고 자들도 그렇고 거의 괴멸적 피해를 입을 거야. 농이 아니라 진짜로. 멸망, 둘 다, 거의 둘 다 멸망하지 않겠나? 일단 우리는 야들 잃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들은 이거 잃으면 거의 멸망하지 않겠나? 어, 그냥 멸망할 것 같은데. 자들이 그래 뭐 병사가 많이 축적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뭐야? 돌겠네. 안개 때문에 저기 또 잘 보이지도 않아. 몰라오고 있네. 여기는 그냥 일단 통상적인 개판이고. 여기도 일단 제정신은 아니고. 지능판 싸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 일단은 뭐 우리한텐 그거라도 있으니까. 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잘 안보이긴 한데 차오갑사도 있긴 하니까. 어, 언제 등장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차오갑사가 있더라고요.